예, 7.11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경사하기 세타의 원형 경주용 도로에서 자동차 미끄러지지 않고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최대 속력은 얼마인가? 단 이 원형 도로의 반지름 R이다. 이렇게 그 올림픽에서 보면 그 사이클 선수들이 도는 그 틀에 그런 약간 냉면 그릇 그런 거랑 비슷한 모양이겠죠? 여기서 이제 얘가 원래 떨어져야 되는데 이쪽 방향으로 안 떨어지고 V란 속력으로 돌게 되면은 그 일정 궤도에서 계속 원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최대 속력을 한번 구해보라는 문제인데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이런 빗면에서 어떤 질량 M인 물체가 원래 이렇게 질량 중력을 받고 이렇게 90도 방향으로 수직항력을 받아서 요렇게 세타라고 했을 때 요게 mg를 두 성분으로 나눠서 요게 mg 코사인 세타 mg 사인 세타에서 mg 코사인 세타가 수직항력이 되고 mg 사인 세타가 가속도가 돼서 세타로 f는 이거고 요게 ma가 돼서 이런 g사인 세타라는 가속도를 가지고 운동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과연 이게 적용되냐? 여기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의 수직항력 그리고 여기서 중력 이렇게 두 개밖에 작용하지 않지만 뭔가 원운동을 하게 되면은 더 어떤 추가적인 그런 수직항력이 mg 코사인 세타보다 뭔가 더 더해지는 성분이 생깁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왜 자동차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왜 벽면을 더 밀게 되는 그런 힘이 더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이제 수직항력이 mg 코사인 세타로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이제 여기 이게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구심력이 필요한데 이 구심력은 원의 중심방향 F로 작용해야 되니까 따라서 이 mg란 힘에 이 수직항력 이걸 더했을 때 정확하게 중심방향으로 F만큼의 구심력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얘네 간의 상관관계를 알게 되면 되는데 여기서 이 빗면을 정확하게 이렇게 했을 때 요 부분이 세타고 또 여기를 정확하게 mg를 연장하는 선을 그어보면은 여기와 또 이렇게 되는 그리고 여기와 여기 세타로 같은 건 쉽게 알 수 있죠. 또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 세타 더하기 알파는 90도가 되는데 요 부분도 90도죠. 따라서 요 부분이 세타가 되는 이 n과 mg가 이루는 요 각도가 세타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n의 사인 성분 이게 f가 되는 것이고 이 n의 코사인 성분이 mg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를 구해보게 되면 각도에 관한 그 속도를 각도에 관해서 일단 구해보게 되면은 n은 모르는 힘이니까 n은 없애줘야겠죠. 따라서 탄젠트 세타가 mg분의 f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f는 구심력이므로 r분의 mv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이거를 여기다 넣어줘서 정리하게 되면 탄젠트 세타는 mg r분의 mv제곱 따라서 gr분의 v제곱이 되고 여기서 속도 최대 속도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v는 루트 gr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아까 드린 말씀을 다시 드려보면은 여기서 n은 mg 코사인 세타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n은 여기서의 n은 그러니까 mg 코사인 세타에 어떤 플러스 알파 성분이 더 더해져서 더 큰 힘이 돼서 얘네의 힘의 합이
이렇게 밑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n이 더 커져서 얘가 더 위로 올라가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으로 7-7장 11번 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